네, 안녕하세요. MNATES 데이터셋을 활용한 CNN 모델을 AWS로 배포하기를 맡을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목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MLOps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NN의 구조와 파이토치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 CNN 구조 설계 후 AWS M러너를 통해 배포하는 방법, 서버리스 컴퓨팅과 기초적인 딥러닝 모델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본 영상을 보기 전에 사전 준비로서는 파이썬 문법에 대한 지식과 메시지 명령어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의 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디지털 미디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캡스톤 디자인 SNS 내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포한 경험이 있으며, 다른 학부 수업에서도 컴퓨터 비전 모델 관련 모델링을 한 다음 서버 배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토익 프로젝트로는 개별적인 MLOps 공부와 기계학습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약 1년 전부터 제가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을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 주어진 상황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만 겪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에 맞춰진 데이터셋이나 태그, 데이터셋 이런 것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 지난 학기 기간 닥치 캡스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하는 영역에서부터 배포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호기심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포하려는 서비스의 성격에 맞게 데이터를 구하는 영역에서부터 모델링하는 과정, 실제로 학습된 모델을 추론하여 서비스에 탑재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공부한다고 하면 모델링에 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포 과정이나 추론하기 위한 다른 방법론들을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하는 작업부터 배포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최근 AI 열풍으로 인해서 실제로 최근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분야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전공자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공학, 수학, 전자공학과 같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이 다른 도메인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을 하여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지 고민을 하다가 머신러닝 모델 배포와 관련된 지식과 그다음 어떤 DevOps와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살려 모델 배포와 관련된 지식을 소개하여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취지로 하게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로서 경쟁력을 갖춘 공부를 위해서는 배포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MLOps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MLOps는 다음 이미지와 같다고 볼수 있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과정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ML이라는 그림에서는 모델과 데이터, 디벨롭이라는 부분에는 크레이트, 플랜, 패키지, 버리파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MLOps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머신러닝 모델링이 아닌 배포하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배포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정의하는 데부터 데이터 엔지니어링 과정, 배포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은 있지만 대부분의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부적인 모델링 영역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MLOps라는 개념이 되게 생소합니다. 네, 그래서 MLOps가 뭔지 본 PPT를
같이 보면 되는데요. MLOps는 DevOps와 머신러닝의 합성으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자동화시키고 DevOps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데이터 확보 및 모델링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며, 기존의 DevOps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수집, 모델링, 모델 배포 등과 같은 과정이 추가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저희가 MLOps를 사용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MLOps는 지속적인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통합, 지속적인 배포, 마이크로 서비스, 코드형 인프라, 모니터링 및 소통 등과 같은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버전 관리와 CI/CD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AutoML과 같은 방법들도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프로젝트 스캐폴딩과 같은 자동화 방법을 익히고 이를 배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MLOps의 기초만 일단 익혀둘 건데요. 그래서 추후에 관심이 가지면 더 많은 기법을 익힐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왜 MLOps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데이터와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요. 학습 데이터들은 요구 사항이나 시간에 따라 목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전의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최신 경향을 잘 반영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이전의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변화에 둔감하고, 또한 비즈니스적으로 요구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목적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당연히 모델의 신뢰성이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죠. 네,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설치에 있어서 자동화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엮기가 어렵고, 처음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설치 시 의존성 파일들이 엉키게 돼서 재학습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화 방법 및 학습 데이터 재사용, CI/CD와 같은 개념들이 중요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MLOps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머신러닝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자동화의 요구와 환경 설정의 복잡성을 줄이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됐고, 다양한 도메인 영역의 사람들이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MLOps를 이해하고 CNN을 구현해서 AWS에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셋은 간단한 데이터셋인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파이토치 사용법과 AWS M러너를 통해서 MLOps 환경을 구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NN이 뭔지 대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면은 CNN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CNN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이미지 분류를 위한 딥러닝 모델로, 구현이 간단하고 원리가 쉬워서 많이 쓰이는 딥러닝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전까지의 딥러닝 모델들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파인 계층과 활성화 함수인 렐루 함수를 같이 써서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CNN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이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이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 아웃풋을 도출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즉, 기존 모델과는 달리 풀링 연산과 컨볼루션 연산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즉,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입력된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가 연산을 진행하고, 이 필터가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 구조를 좀 줄이고 이미지의 패턴을 파악해서 분류를 하는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커널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학습에 대한 레이어를 잘 쌓으면 저희가 CNN 성능을 높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이 핵심인데, 이런 연산들의 방법을 통해서 알렉스넷과 VGNN 등과 같이 다양한 이미지 분류 딥러닝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그 지금 요즘 핫한 비전 모델이라고 하면 VIT라고 알고 계실 건데요. CNN은 이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 등장 전까지 컴퓨터 비전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의 특징들은 앞 레이어들을 프로즌화시켜서 트랜스포 러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VGZ 모델 같은 경우도 이미지넷이라는
거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미 데이터들이 충분하고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트랜스퍼 러닝을 한다면 적절한 용도에 맞게 써서 마지막 계층의 풀리 커넥티드 계층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퓨전 러닝이나 트랜스퍼 러닝을 구현해서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뭐 복잡한 개념이 아니고 딥러닝의 깊은 개념까지는 안 다루고 CNN 레이어들을 구현해서 mnist 손글씨 분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mnist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mnist 데이터셋은 인공지능 연구의 권위자 리쿤 교수가 만든 데이터셋이고 현재 딥러닝을 공부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손글씨 데이터셋이고 고정된 크기의 픽셀 28 곱하기 28의 형태로 표준화돼서 이미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mnist 데이터셋은 파이토친의 라이브러리를 적절하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파이토치가 뭔지 좀 익혀보도록 할 건데요. 파이토치는 신경망 구축에 활용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여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와 파이썬 기반 API를 결합한 프레임워크로 텐서와 파이썬 모듈의 활용을 통해서 신경망 구축에 효과적입니다. 저희 CNN 모델의 구성을 위해서도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될 것이고요. 현재 어떤 AI 모델이나 딥러닝 모델 등의 구현은 웬만하면 요즘 다 파이토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코드를